네,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패배 수습책 마련을 위한 첫 의총에서 김기현 대표 재신임에 나선 가운데 2기 임명직 당직자도 발표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관련 내용 오늘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 뭐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로 일단은 결론을 내렸고 오늘 오전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일단 오늘 최고위원회 좀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당연히 저희가 이번 선거 결과 민심을 여전히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고요. 예. 그리고 뭐 민주당이나 일각에서 폄하하더라도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하는 무거운 책임을 진 전례가 정치권에서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당직자 교체를 했는데 조정식 사무총장은 그대로 남겨뒀죠. 저희는 그에 비해서 공천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까지 책임지고 먼저 물러나면서 대대적인 인적 변화를 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당과 대통령실 정부 사이를 중재하며 정책, 총선 공약에 해당하는 것들을 발표해야 될 정책위 의장 자리에 뭐 굳이 언론이 표현하는 대로라면 계파가 다른 그리고 수도권 출신의 유희동 의원을 이제 임명하게 된 것 등등 해서 김기현 대표가 이 통합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고심을 많이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역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 바꾸는 것은 시작이 되어야지 이것 자체로 국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당의 모습이나 메시지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언론과 또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과 정부 대통령실 사이에 수평적이고 가감 없는 민심의 전달, 소통 이런 것들이 이제 눈으로 드러나서 하나둘 정책으로 결실을 맺는 과정을 하반기 막바지에 저희가 치열하게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세세한 내용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단 김기현 대표는 이제 재신임을 했고요. 내년에 총선에서 뭐 패배를 하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라는 뉘앙스의 이제 이야기까지 직접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기현 대표로서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든 저는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기에는 꽤 큰 쇄신이라고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수도권에서 17% 이상 격차로 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김태우 후보를 공천한 지도부는 아무도 변함이 없이 모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김태우 후보를 공천한 사람은 지도부인데 그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점에서 책임 논리에서도 맞지 않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임명직 당직자가 변화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변할 것인가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 선거는 사실 정권 심판 선거였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강서에서 한 20여일간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바도 이번 선거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라고 보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오만에 대한 어떤 정권 심판적 성격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의 어떤 건강한 긴장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 지도부로는 대통령실 뭐 여의도 출장소를 넘어서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그 면에서 임명직 당직자분들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뭔가 여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새로 이제 임명을 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아주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사무총장으로 와 계신 영천 출신, 예. 영천의 지역구를 둔 예. 이만희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사실 어떤 음모론을 제기했던 분이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사실 수도권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질문하면 그렇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보도가 돼 봐야 알겠지만 우선적으로 수도권 민심을 얻기 위해서 좋은 인선이라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사실 이번 2기 인선 발표하면서 아무래도 뭐 김기현 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도 있었고 하니까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어떤 측면에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면서 정한 인선입니까? 일단 1기 지도부와 비교해서는 2기 지도부의 수도권 출신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고요. 유희동 정책위 의장 그리고 함경우 조직부총장 같은 경우 경기도이고요. 예. 뭐 김혜지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 비례대표다 보니까 예. 지역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수도권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또 세대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70년대생들의 전진 배치가 좀 눈에 띕니다. 사무총장에 임명된 이만희 의원은 60년대생이지만 나머지 이제 정책위 의장, 여의도 연구원장 70년대생이고요. 지명직 최고위원 80년대생입니다. 조금 더 젊고 수도권 위주로 인선을 바꾸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가 좀 무던히 노력했다. 저희가 사실 어제 새벽 늦게까지도 고심을 거듭하면서 만든 인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김기현 대표 스스로 뭐 정계 은퇴라는 굉장히 과감한 단어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치 생명 걸겠다, 이게 정계 은퇴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뭐 일단 그런 식의 해석들이 언론으로 나오고 있는데, 역대 어느 당 어느 대표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총선 내가 승리로 이끌지 못하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습니다. 뭐 제가 굳이 남의 당 이야기 꺼내고 싶지 않지만 이재명 대표야말로 대선 패배, 지선 패배하고도 또 전당대회 나와서 당대표 되고 이끌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보궐선거 구청장 승리 이전에는 본인이 직접 지휘한 선거에서 2연패를 했고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법 리스크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임명직 사태가 의미 없다고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도 한번 했는데 그마저 사무총장도 안 바꿨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김기현 대표의 전원교체와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말은 훨씬 더 좀 과감한 결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선교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합니다. 새로 바뀐 임명직 당직자를 저도 아직 상견례를 하거나 만나 뵙지는 못했는데요. 네. 이전보다 조금 더 다양한 색채의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당의 정책이나 메시지 등에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이게 끝이 아니라 혁신기구나 총선기획단, 인재영위위원회도 발족하기로 했는데 그런 굵직한 당내 기구의 인선에 있어서도 보다 품이 넓은 모습, 탕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야기니까 최고위원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최고위 하고 나서 기자회견하면 김기현 대표가 뭐 당,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도 하면서 뭐 3대 혁신 방안, 6대 실천 과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용산과의 관계에 대해서 국민의힘 어제 밤부터 했었던 그런 이야기에서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많은 의견이 쏟아졌고요. 김기현 대표 지금도 충분히 많은 교감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의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동안은 저희가 많은 사전 교감을 물밑에서 많이 해왔지만요. 예. 이제는 수면 위로 당이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지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도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저도 오늘 최고위 발언을 통해서 이 규제개혁이 상당히 미진하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말로만 하는 규제개혁이 아니라 좀 피부에 와닿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또 채찍질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저희가 당정 간의 호흡이나 안정을 위해서 물밑으로 많이 했다면 지금부터는 수면 위로도 또 채찍질할 부분은 채찍질하고 또 저희가 또 피드백을 받아야 될 부분은 가감없이 받고 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야당 입장에서 이거 어떤 메시지로 보셨습니까? 사실 뭐 말 그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년차 국정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은 이유는 좀 오만하다는 평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바꾸겠다는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의문입니다. 가장 최근까지 임명한 장관을 보더라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고 최수근 상병 외압 관련해서도 그걸 덮겠다고 하시는 분이고, 9.19 군사합의를 스스로 파기해서 사실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계속 높이려고 하시는 분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유인촌 장관의 경우에도 사실 올드보이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논란에서부터 또 자유롭지 않은 분을 임명했어요. 이런 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어떤 장관직 임명을 이라고 봤을 때 사실 말로는 뭔가 국정기조의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의힘에게 조금 조언을 드리며 내용적으로 일단 형식적으로 혁신기구라든지 총선기획단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바꿔내는 여당이 되지 못하면 사실은 저는 수도권 국민들의 민심을 얻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한 바 옳은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다른 진영에 있는 혹은 아니면 이견을 가진 국민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를 본질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뭐 기구만 몇 개 만든다고 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변화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이번 선거 결과에 교훈을 찾아야 한다. 또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장의 뭐 인적 쇄신이나 인사 교체보다는 사실 국감이 끝나고 나면 또 자연스럽게 대통령실 인사 교체는 예정돼 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국감이라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에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운영위 등이 남겨져 있는데 그 앞에 책임져야 될 수석이나 비서관들이 그만둬버리면 그건 또 분명 무책임한 태도다라고 야당에서 비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스스로 뼈를 깎는 쇄신을 하는 것과 야당이 비난을 위해 비난을 하는 것을 좀 구분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순차적으로 운영위 국감이 끝나고 나면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대통령실 참모들도 자연스럽게 지역으로 하방하게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새로운 인물들을 어떻게 채워넣느냐 아니겠습니까? 그 인선을 통해서 또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뭐 당의 일원으로서 바라는 바가 있다면 비교적 좀 젊은 이번 당 인선에서 70년대생들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처럼 예. 비교적 또 젊고 제가 우리 정부 인사 중에 가장 고평가하는 게 바로 장미란 차관 인사인데요. 그러한 어떤 인사들이 발탁된다면 국민들로부터 또 쇄신의 의지를 좋게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대법원장 인선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떤 방향성으로 좀 갈 것 같으세요? 네, 지금의 어떤 선거 결과와 대법원장 헌재 소장 인선을 직접 연관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지난번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적어도 정치적 성향이나 사법 판결에 있어서는 치우침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후임 대법원장이나 헌재 소장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그동안의 어떤 사법적인 성과, 판결에서 보여주는 공명정대한 태도로 선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민주당이 이번 선거 결과로 기세 등등해서 누가 오든 대법원장, 헌재 소장 또 부결시키겠다 벼르고 있다면 또 국민들은 누가 오만해졌는지 금방 또 다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공정한 판결을 하는 사람이냐. 그동안의 사법 판결만 놓고 대법원장 후임자 지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당에서 이제 또 내놓은 것이 이제 6대 실천 과제입니다. 이제 이 가운데 좀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총선 준비 기구를 좀 조기에 출범하겠다. 인재 영입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당 혁신 기구를 출범하겠다 등등인데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 주실까요? 일단 총선 기획단 같은 경우는 각 당이 총선을 준비할 때 먼저 출범하는 기구입니다. 총선 기획단에서 나왔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선대위나 공천관리위원회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초작업, 밑작업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데 이걸 좀 빨리 띄우고 이 총선 기획단 안에 또 수도권 출신 인사들을 이제 많이 포진시키면서 수도권 중심의 총선 준비를 서두르겠다라는 게 김기현 대표의 구상인 것 같고요. 네. 인재영입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중량감 있는 인사를 선임해서 우리 당에 더 많은 인재들이 영입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또 기울이겠다. 결국 국민들과 우리 당 소속 구성원들의 관심은 총선 준비를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인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기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의논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당의 정강정책이나 여러 가지 메시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도층에게 외연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그러한 기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민주당은 총선 준비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민주당 역시도 총선 기획단을 띄워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이야기해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워낙 정쟁거리가 많아서이긴 한데 사실 국민들이 공감할 이슈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관련해서 금리가 5%가 아니라 7%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뭐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보 관련해서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어떤 분쟁이긴 하나 한국에도 예를 들면 북러가 군사훈련을 할 것으로 보이면서 되게 안보 관련한 긴장도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낸다든가 혹은 아니면 기후 적응 관련해서 실제로 해수면이 높아지는 지역이 어딘지부터 파악해서 주거와 관련된 어떤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중심에 서야
국민들이 아, 저 당은 정말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할 것 같아요. 여기에 있어서 민주당이 비전을 보이기 위해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복귀가 그래서 더 지금 주목을 받고 네. 있는데 뭐 복귀 시점이 좀 늦어진다라는 느낌도 받고 있고요.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강서구청장 유세에도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들리신 이후에는 아직 공식적 행보를 못하시고 계신 거라 몸을 회복한 다음에 등장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두 번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사이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 큰 벽을 넘자라고 이야기하셨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메시지는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또 작성하신 메시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로 인해 당이 좀 갈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표께서 이것을 봉합하기 위한 의지를 계속 간접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는 것은 뭐 가결파를 뭐 징계하겠다는 논의가 있는데 이것을 좀 수습하면서 실제로 봉합의 구체적 행보를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어떻게 좀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이제 당 내에서부터 이제 무언가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지금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가결파 또 5인방이라고 구체적 실명이 거론되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당대표 직권으로 중단시킨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게 맞겠죠. 어쨌든 저희가 민주당에게 좋은 방향이라도 한국 정치를 위해서 가감없이 조언을 드리자면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이 중요한데요. 비명계로 꼽혔던 송갑석 의원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사실 본인에게 쓴소리 많이 하는 조응천 의원이나 뭐 박용진 의원 이런 분들을 선임하면 야 이재명 대표가 마음을 진짜 단단히 먹었구나. 저희도 정말 더 넓은 탕평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홍익표 원내대표 메시지를 보면 대대적 징계는 아니더라도 당원들이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지 않겠다라는 의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거론되는 분도 뭐 대전의 전직 구청장. 그러니까 이분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가 아니라 무색무취라는 거죠. 국민들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최고위에서 별다른 발언권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 좀 주목되고요. 저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가장 중요한 분수령은 후임 대법원장 지명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인이 당에 들어와서 이겼으니까 통합하자고 하는 것은 뭐 쉬워요. 지금 그럴 만한 여유는 생겼죠. 근데 국정 운영에 있어서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을 때 민주당이 또다시 이걸 당론으로 부결시키느냐 아니면 대승적으로 통과시켜주느냐 여기에 따라 승리에 도취한 국정 발목잡기일지 아니면 정말 옳은 방향에 협조해주는 야당일지가 갈리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보고 이제 이재명 체제도 사실상 2기가 막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체제 운영 방향을 좀 점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임 대법원장,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도 좀 남아있으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수습과 봉합의 의지를 좀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지명직 최고 관련해서는 보도가 된 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 임명할 수 있는데 한 명은 서운숙 최고로 부산에 계신 분이고 또 한 분을 지금 충청권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이 거론되고 있던데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사실 지역 안배를 좀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마치 정쟁에 의해서 대법원장 임명을 부결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선택했다기보다 이번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추천한 그 대법원장은 결격 사유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대법원장이 법관으로서 6년의 임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거절을 했었던 것이어서 좀 자격을 갖춘 분을 추천한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뭐 통합 수습 뭐 이런 것에 기반을 둘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혹은 뭐 그런 관련해서 뭐 메시지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들으신 건 없으십니까? 일단은 그 두 메시지,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유세 때 나온 메시지와 강서구청장 선거를 이기고 난 다음 나온 메시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셨을 때 아마 하실 내용들이
내용들을 좀 암시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조금 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이제 추가 기소를 했는데요. 먼저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 괴롭히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흠집을 낸다든지 아니면 괴롭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법원에 의해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들은 너무 지나치게 검찰이 오만하게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기소의 경우에도 원래 묶어서 영장은 청구했지만 지금 따로따로 기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재판에 더 많이 부르기 위한 전략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 정치를 사법으로 위축시키는 행위, 저는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지웅 비대위원님 발언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유창훈 판사를 막 신주단지처럼 떠받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창훈 판사마저도 위증교사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어요. 또 혐의가 소명됐는데 기소 안 하면 검찰의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증거나 이재명 대표 육성이 담긴 녹취록 등이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적어도 이 위증교사는 이번 정권 안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 등이 박탈돼서 다음 대선 못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정해진 운명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재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유무죄 여부야 사실상 뭐 영장 결정문에서도 나왔지만 다퉈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뭐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는 그러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대북 송금 수사가 수원지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그 쌍방울 대북 송금 기소는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그리고 이제 위증교사까지 또 공직선거법이 있죠. 여섯 가지 주요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들 재판 날짜 다 잡히면 최소 주 3회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일주일에 세 번씩 대표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고 쌍방울 기소가 되면은 거의 주 4회 또 재판장에 갈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가 총선 끝까지 감당하면서 선거를 지휘할 수 있을지 당 지도부가 되면 본인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의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을지 이 부분도 총선 앞두고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총선 앞두고 재판이 이제 많아질 일만 남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수사와 재판이 그냥 아주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라 벌써 거의 2년이 가까이 돼가요. 재작년 11월부터 관련한 수사들이 진행돼 왔으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6차례 검찰 소환에 응했고 영장실질심사까지 받고 재판에도 지금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도 유죄 판단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60명이 넘게 검사를 배치하고 정말로 많은 수사관을 배치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의 결과를 봤을 때는 이렇다 할 유죄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국민들이 보기에 저게 이재명 대표에게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될지 몰라도 그러니까 민주당을 정치로 어떤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사법으로 이렇게 탄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총선에 이것이 민주당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할지 아니면 국민의힘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관계 다른 말씀을 하셔서요. 아직 어떤 재판도 1심 선고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유죄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유무죄가 하나도 가려진 게 없어요. 영장 기각만 한 번 됐을 뿐입니다. 우리가 검찰의 수사가 유죄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말하려면 적어도 어느 재판 하나라도 이재명 대표가 협조해서 빨리 진행이 되어서 1심에 일부 무죄라도 나오면 그다음에 그 1심 재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유무죄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대표 측에서 재판을 전혀 성실하게 안 받고 있어요. 두 번 연속 재판을 거부해서 지난주에 그 공직선거법 부장판사가 이대로면 다음 주에 재판 안 나오면 아주 이례적이지만 피고인 없이도 재판 진행한다고 호통을 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실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유죄가 소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그 대단한 정의의 판사 유창훈 판사가 위증교사 혐의 소명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예 입장 자체가 없어요. 위증교사 소명에 대해서 뭐 이건 옳지 않다.
유창훈 판사가 이 부분은 잘못했다는 입장도 안 내요. 그냥 이건 마치 없는 일인 것처럼 뭉개고 있거든요. 그럼 적어도 정의의 판사 유창훈이 내린 위증교사 혐의 소명은 검찰이 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단식 때문에 재판에 못 나간 건 맞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사실은 성실히 재판에 응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혐의가 그토록 분명했다고 하면 기소 자체도 이미 진작에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계속 수사기간을 계속 늘려가면서 끌었던 것 여기에 대한 평가가 검찰에 내려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보궐선거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서 사실 다소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데도 또 했었지만 반환점을 돌고 이제 뭐 2라운드에 들어선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뭐 첫 주차 첫 번째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네,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국감에서 참 많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이 좀 묻힌 것 같아서 아쉽고요. 제가 주목했던 것은 지난 정부 때 표출되었던 공직사회 기강회의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됐는데 외국 출장 가서 1박에 260만 원짜리 스위트룸에 묵었다. 이런 것들이 국감을 통해서 밝혀졌고 산업부 공무원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산하기관 사람들 불러서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본인이 강원도 삼척에서 밥 먹는데 경기도 성남에 있는 사람 불러서 결제하게 만들고 개인 운전기사로도 썼더라고요. 이게 공직사회가 얼마나 싸고 빠졌으면 이런 일들이 지난 정부 내내 일어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바로잡는 소중한 국감의 결과들도 있었기 때문에 2주차에서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이것만큼은 여야 할 거 없이 공공기관과 공직사회의 기강을 똑바로 잡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쟁성 국감도 뭐 주목을 받겠지만 이 공무원들과 부처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국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권지웅 전 비대위원께서는 지난 1주차 국감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의 기강 잡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첫 주차 국감은 그러니까 그 메인 부처를 이제 국감하는 게 메인입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를 국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뤄졌는데 다소 정쟁으로 좀 치닫는 국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본질적인 것까지 못 들어가고 정쟁화되는 이런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로 넘어오면 개별 기관들을 국감 대상으로 삼고 이제 국감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자세히 다뤄야 될 것은 좀 다뤄지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서는 입법부가 아무리 자료를 요청해도 잘 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지적을 하더라도 되게 반응이 늦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다뤄진 전세 사기의 경우에도 허그라고 하는 기관이 여기와 관련돼서 대응해 줘야 될 게 있는데 여러 차례 입법부를 통해서 지적해도 사실은 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그 허그 국감에서 이런 것들이 잘 다뤄져서 국민들의 답답함이 좀 풀릴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럼 국토위 관련해서 허그 국감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의 기관들이 이번 주 국감이 이뤄지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좀 잘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떤 상임위 국감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국토위 국감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특히 뭐 양평 고속도로 논란뿐만이 아니라 이 국감을 통해서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서 빨리 주민들의 수건인 고속도로 사업 재개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좀 수준 높은 질의 공방이 이어졌으면 좋겠고 경기도와 수도권의 교통 문제 여전히 심각합니다. GTX란 말을 제가 10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GTX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뭐 삽은 떴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속도를 좀 과감하게 빨리 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뉴홈이라는 청약 제도 시행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대폭 신규 주택 공급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남양주에서 했을 때 경쟁률이 뭐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감에서 또 이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칭찬할 것도 칭찬하는 국감이 되어서 야당의 협조를 받아서 내년도 뉴홈 같은 경우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 주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는 국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허그에서 발표하기로도 3조 8천억 이상의 보증 사고가 날 거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근데 정작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국감에 와서 참고인으로 증언하는 것을 국민의힘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 국감 때 아무도 부를 수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일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사실 피해자분들의 이야기가 국감장에 들어올 수 있게 최소한의 협조는 국민의힘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어쨌든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야 되는데 별다른 이유를 저는 설명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어느 기관의 회장을 부를 때 그 회장을 부르기가 어려운 경우는 있어도 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감장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는 경우는 저는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국민의힘이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2주차 국정감사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